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간이란 참 자신의 속내를 잘 숨길 수가 있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적대감을 숨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저위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속이는 게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 가운데서도 적대감이라든지 질투심과 같은 부분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종의 감정 상태라고 봅니다. 무슨 뭐 보통 사람들은 정말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질투,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거나 빼앗거나 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질투심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 적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거하기가 어렵죠. 남북한이 한 70여 년 이상 정도로 분리된 상태에 살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한 70여 년 정도의 역사를 추적해보고 보면은 해방 전국 이후부터 끊임없이 남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부단하게 해왔죠.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이자 비전이자 의미이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반도의 적화라든지 남한 정부를 붕괴시키는 그런 부분에 모아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1970년 초반부터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북한 위로부터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한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 경제력을 단숨에 북한이 가질 수 없는 또그 격차에서 느끼는 자괴감이라든지 열등의식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자들 또 북한을 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심성 가운데서도 적대감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제거하기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차이가 북한을 대하는데 전술이나 전략에 굉장히 차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인생살이를 살든 나라 일을 맡든 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나치게 낭만적인 그런 견해를 갖거나 순진하거나 지나치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호의나 가장된 호의죠. 또 가장된 그런 허위를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낭패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적대감이라든지 또 질투심, 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은 제거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꼭 같은 논리가 어떤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대할 때는 북한이 그와 같은 한계, 적대감과 질투심을 늘 갖고 있는 대상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한 경계라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그때 실수를 피할 수가 있죠. 사실 사업은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일이라는 것, 특히 안보적인 문제, 국방과 관련된 문제,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실수라면 그 실수 자체가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상대는 적대감과 적의와 그리고 질투심과 분노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 시기에 그런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잊지 않아야 상대방이 쳐놓은 덫에 빠질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일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는 다르다. 세월이 흐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사람의 심성은 기술 발전과 관계없이, 문명의 발전과 관계없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남북한 관계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